그럼 이 시간에는 수급이 더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각 도움 말씀은 벤자민 투자 연구소장 신일섭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수급 측면에서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눈에 들어오실까요? 일단 오랜만에 네이버가 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도 올라와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 국민 주식인데 이 국민 주식이 정말 울상을 짓게 만들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죠. 네. 이게 사실은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후반으로 가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자산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뭐 세종의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전혀 빚을 못 받기 때문에 데이터 자산 쪽에서 빚을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바로 그 데이터 자산에 관련된 쪽에서 지금 악재가 터졌어요.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거 뭐 얼핏 들어보신 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이버 라인이 무슨 일본이 그걸 뭐 찬탈해 가느니 우리나라 정부는 왜 그걸 안 막고 있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최수연 대표는 불려가가지고 지금 뭐 청문회처럼 뭐 저기 질문 답변을 하고 있고 뉴스를 자주 보시지 않아도 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도 많이 떠가지고. 이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저도 라인이 깔려있긴 한데 가끔 그 라인 무료 통화 그거 쓰지 그 톡은 대부분 카톡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톡이 지배를 하고 이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라인이 우리나라를 빼고는 아시아권, 일본을 위주로 해서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특히 일본 안에서 라인 메신저 사용자 수가 9,700만 명인데 일본 전체 인구의 80%예요. 결국에는 아주 어린 아기들 빼고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국민 메신저고. 근데 이제 라인 야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야후가 갑자기 왜 들어왔어 이러잖아요. 야후는 우리 한때 잊어버렸지. 지금 야후 라이코스 이거는 한물 간 거 아니야? 근데 야후가 왜 나왔냐면 라인하고 야후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끝에부터 지금 현재 사태부터 보면은 라인 야후 사태가 불거진 뒤에 네이버 임원진들이 지금 매도 공시를 해서 이게 또 그 국민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주주분들의 열을 지금 뻗치겠어요. 왜 우리는 힘든데 임원진들 왜 팔고 나가냐? 이게 시작이 라인 야후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요. 근데 왜 이게 네이버랑 걸렸냐? 라인 야후가 지금 거기서 라인 야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지식인이라던가 뭐 이런 서비스를 있을 거 아니에요. 어플에서 뭐 이런 것들?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어디다 저장해 놓고 있냐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해서 저장해 놓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너네 거 이용해서 클라우드가 구름처럼 둥둥둥 뛰어나오는 건데 우리 컴퓨터나 여기에 금방 용량 차잖아요. 그 방대한 거 다 어디다 저장해놨겠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놨겠죠. 근데 거기에서 라인 야후 개인정보 51만 건이 털렸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 11월 달에 네이버랑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죠. 그 다음에 이해진 이 당시에 GIO였어요. 세 명이 합의를 했는데 이 당시에 라인하고 야후가 일본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쇼핑몰이니 무슨 그 인터넷 검색 플랫폼이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울 거는 구글이라는 검색에서 구글, 쇼핑에서 아마존 야 이런 데랑 싸워야지 굳이 우리가 일본 안에서 야후랑 라인이랑 싸우냐? 해가지고 둘이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라인하고 Z홀딩스 Z홀딩스가 야후재팬의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50:50으로 해서 A홀딩스라는 거를 만들자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가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를 해서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64.4% 지배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하고 네이버하고 라인하고 야후하고 이렇게 같이 한 울타리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털려서 그러면 라인 야후가 왜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렇게 맡기고 있냐.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해야지 왜 한국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했냐. 이러면서 저기 행정지도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행정지도명령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이버와 지분 정리를 해라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좀 왜냐면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50% 지분 더 빼. 라인 야호 가져와. 그리고 손정희 회장한테도 연락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50%도 다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야호 최고 경영자가 결산 설명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서 그냥 기술적인 협력 관계 있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한테 네이버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게 포함된 1차 행정 지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경영 체제를 개선해라. 그다음에 2차 행정 지도는 이 지도는 구체적인 대응책 제시를 요구하는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근데 라인 야후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외무성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스모도 총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한 거지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또 한 발 뺐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를 64.4% 보유한 A홀딩스를 반반씩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반을 보유한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민당에서 라인 야후의 인프라를 일본으로 다 끌어와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해버렸어요. 그 지금 손정희가 아니라 손 일본 저기로 해서 약간 우리나라 멀어졌어요. 쿠팡이랑도 관련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과학기술 정부 방송통신에 참석해서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은 안 한다. 근데 장기적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라인 야후는 아까 전에 한 발 빼는 것으로 워딩을 했지만 실제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라인 야후랑 네이버 시스템을 아예 분리하는 것을 내년 3월 말로 잡았어요. 그리고 라인 야후랑 국내외 계열사랑 분리하는 것을 2026년 내후년 3월 달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9개월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인 야후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는 거 그 위탁해가지고 그 정보 유출이 발생이 됐으니 물론 일본에서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지금 정말 찬탈을 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인야후는 이 작업에 들어갔고 라인야후를 지배하고 있는 A홀딩스 지분을 반을 갖고 있는 손정희 회장은 일본 말을 듣겠다고 해버렸고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지금 당장 지분관계는 정리 안 하겠지만 이거는 기업의 영역에 맡겨달라고 해서 물음표를 달았고 그러니까 정말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버려질 수, 야인야후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든 업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그 뛰어난 GPU, GPU에 CPU까지 합쳐진 슈퍼칩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수많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습이 끝나버리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모든 양을 다 소진해버린다. 그러면은 뭐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할 책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네이버랑 카카오톡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보들. 이런 게 이게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인 야후를 뺏기면은 거의 라인 야후에서 많이 벌어졌던 일본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다 날려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게 이게 악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라인 야후와 관련된 악재를 품고 지난주 네이버 52주 최저가 한번 내려갔다가 그래도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의 수급픽 첫 종목 네이버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픽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뭐 ESS로도 걸려있고 원전으로도 걸려있는 것 같네요. 서진 시스템이 약간 좀 마이너하다면 마이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래 배전기에 들어가는 배전함,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그 함 박스 있죠. 네. 그런 박스를 만드는 업체. 그래서 이제 서인 시스템 뭐 중요한 뭐 들어가는 핵심 기기가 아니라 그 박스 같은 거는 좀 저기가 낫지 않아? 뭐 저 기술적 장벽이 낫지 않나? 뭐 이랬는데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ESS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2차 전지 쪽에서 배터리가 지금 조금 죽으면서 ESS로, ESS는 커다란 2차 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그 많은 전기를 그 ESS에 보관해놨다가 이제 빼서 쓰는 거죠. 근데 서진 시스템은 ESS에서 핵심 배터리 빼고 나머지 다 만들어요. 배터리 빼고 그 통신선, 각종 기자재를
OEM으로 납품한 업체인데,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거는 최규옥 회장입니다. 자,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죠. 네. 천 몇백억을 무슨 직원이 횡령해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그리고 뭐 그거를 또 저기 또 뭡니까? 그 무슨 회사에 투자했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반도체 회사에 투자했다고 그 반도체 회사까지 그 저 걸렸잖아요. 그 감광액 만드는 회사. 아, 동진세미캠. 그 직원이 천억 원 횡령해서 하필이면 또 동진세미캠에 투자했다고 해서 괜히 애꿎은 동진세미캠까지 주가를 하락하고 뭐 사태가 엄청 컸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게 때가 딱 맞아서 그런지 퇴장했잖아요. 퇴장?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한 게 나빠서 상장 폐지 당한 게 아니라 네. 사모펀드가 그거 안 보이게 장막치고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최규옥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파셨는데 9.3%를 팔았더니 돈이 얼마가 나왔냐면 2,74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최규옥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이제 상장회사도 아니고 회장에서 물러났고 갑자기 투자가로 변신했어요. 슈퍼개미가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지분 9.89%를 확보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최규옥 회장이 8.11% 갖고 있고 지분 100% 소유한 네오브레인 통해서 1.78%를 또 갖고 있어요. 합쳐서 9.89, 거의 10% 지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5% 이상 또 공시를 하셨거든요. 네오 솔루션스라는 투자회사를 또 설립하셨어요. 네오 솔루션스가 4.03, 최전 회장이 1.69에서 5.72를 갖고 있죠. 그래서 5% 지분 공시를 또 했단 말이죠. 그 지금 최규옥 전 회장이 손 대는 것마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게 슈퍼개미로 변신을 하시려는 부분인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진 시스템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전 회장님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서진 시스템 이렇게 지금 요 시장에 화두가 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계신데 결과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규옥 전 회장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손에 2,740억 원, 3,000억 가까운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탄이 많이 남으셨어요. 다음 타점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전 이 오스템 회장의 픽을 받은 서진 시스템 오늘의 우리 수급픽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픽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한중 NCS입니다. 자, 이것도 ES에서 연결되는 얘기죠. 일단 이번에 화성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물론 1차 전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리튬 2차 전지가 아니었어요. 그 공장이. 거긴 리튬 1차 전지.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튬 이온에 대한 불안정성이 거기서 나타났죠. 한 번 폭발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구나. 그리고 뭐가 위험하냐? 열이 정말로 위험하구나. 열폭주라고 하잖아요. 열이 한 번 붙어버리면 소방관들이 지금 열폭주된 전기차 불 끌려고 물에 아예 수영장에 담그는 방식으로 지금 끄고 있죠. 소화기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야 돼요. 절대 도망가셔야 됩니다. 소화기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도 얘기 많이 나고 있죠. 중국의 어떤 기업이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저기 통째로 그거를 바닷물에 담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왜냐면 우리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공랭식 컴퓨터라고 이제 바람을 쐬서 발열을 낮추는 거기에서 발열을 낮추는 거는 바람으로 처음에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이 면적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PC,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무제한 늘어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늘어가면 땅값을 또 임대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채워넣어야 되는데 공랭식, 바람으로 쏴서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기계의 열을 다 식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담궈버려야 되죠. 그래서 수랭식 ESS를 하는 유일한 한국 업체가 한중 NCS입니다. 그럼 이게 뭐에 유리하냐면 중대형 ESS에 유리해요. 작은 것보다는 커다란 ESS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공랭식으로 효과가 없으니까 수랭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랭식 ESS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최종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도 급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기업 넥스트라 에너지 여기 수주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ESS용 배터리 대규모 납품 소식이 나왔습니다. 납품 규모가 6.3기가와트시고요.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이 55기가와트신데 그거의 11.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최종 고객사인데 ESS 배터리를 이렇게 수주를 한다는 얘기는 한중 NCS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수랭식이
데이터 센터건 뭐 이런 ESS건 각각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양은 많아져야 되고 땅의 면적은 줄여야 되니까 기계끼리 붙는데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바다에 빠뜨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행식 ESS, 순행식 데이터 센터 열관리회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됐던 ESS 관련주 그 안에서도 한중 NCS 오늘 장중에서 좀 상한가 터치하면서 또 신고가 달성을 해주기도 했는데 오늘의 수급픽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